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이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설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생활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대 서울병원, 부민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하며 다산 콜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전날인 10일까지 생활폐기물 수거를 강화하며 집중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14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동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설 명절을 즐기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대상별 맞춤 지원을 통해 소외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을 만듭니다. 연휴 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2월 15일까지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합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설날 연휴 강설 한파특보 발령 시 24시간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독거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거리 노숙인 순찰을 강화하며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장, 공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설 연휴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에 대비해 공원 내 소독 등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강서구는 설 명절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